이 시간에는 시험을 이깁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꾸로미니 쇼리시마쇼 이 타이틀로 메시지를 와카샤이타이토모이마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시험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고생활の中, 고꾸로미와 이츠모 아るように思います. 신앙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자라지 않지요. 신고와 시간이 나가れる 닷츠카라 토이테 오노즈카라 성장するもの 모노데와 아리마생네. 신앙은 시험을 이길 때만 성장합니다. 진짜 신고와 고꾸로미니 쇼리스루 도끼고소 성장できます.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됩니다. 고꾸로미니 쇼리시다케레바 신고와 퇴퇴스룬자나쿠 무시로 타이호시테시마이마스.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꾸로미니 쇼리스도키 카미사마가 노전데 오라레루 목득치마데 성장스루 것도니 나리마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나마키노 타투에오 모테 하나시마시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소리에 와타시타치노 스쿠이토 관련노 아루 타투에 바나시다토모 이에마스. 그 씨 뿌리는 비유에는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밭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타나마키노 타테노 나카니와 미치바타 이와치 이바라 요이츠 요츠노 소노 하타케가 도조시마스. 그런데 길가, 돌밭, 가시밭은 말씀의 씨앗을 열매를 맺지 못해요. 또그러가 미치바타야 이와치야 이바라와 미고토바노 그 타네가 막가레테 미오 무스부 고토가 되기마센.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소리와 악마의 미고토바오 토라에라레 마음이 완악해지고 맞다 고꼬로가 가타쿠나니 사레 재물과 세상의 걱정 염려로 인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토미노 마도아시야 코노 요에노 고꼬로 스카이 나도니요테 미고토바노 타네가 미오 무스부 고토가 데키나이 또 가이타리마스. 결국 말씀의 씨앗을 맺는 밭은 옥토밭뿐이에요. 결국 미고토바노 타네가 막가레테 미오 무스부 노와 요이 치다케다 또 가이타리마스.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고토바노 타네가 막가레테 미오 무스베라 무슨데 이나이 뜻이고토와 미고토바 토르니 이키테 이나이 뜻이고토난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군인이 하일 것도와 되기나이 또유 나요란데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시작하지만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타네노 코노 타네마키노 다테가 중요한 것도와 오쿠노 히토비토가 신고노 세이카츠 하지메룬데스. 치카츠 사이고마데 하시리 지지케루 것도 ができる人は少ないということが書いてあるからなんです. 또 시작은 했지만 도중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また信仰生活を始めてんですが、途中で試みやってつまずいてしまう人が多いということも意味します.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쿠이니 오이테 사이고마데 닌타이시테 미고토바노 미오 무스바시테 이쿠 고토가 중요다 토유 메시지가 아는데스.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맞다 오쿠노 히토비토가 신고 세이카츠노 도치우데 고꾸로미니아테 츠마지이테 시마우 고토니 타이스루 계곡의 고토바데모 아르노데스. 어떤 한 여자분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아르 조세노 갔다가 교회에 데르요니나리 신고생활을 일생경매 쓰리요니나리마시다. 그리고 남편도 전도해서 함께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시테 조세노 옷도모 덴도시테 일쇼니 교회에 가요요니나리마시다. 남편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로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열심히 믿음으로 생활하려고 했어요. 또와 레아노 나카데 카타라레루 미고토바니 메그메 오케테 이쇼케잉메 신고 생활을 する 것도 결심しました.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와 지교 이토난데 이마시다. 사업이 바쁘더라도 교회 봉사는 더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교
本当に事業で忙しく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教会の奉仕をもっと熱心に知っていました。 그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남편에게 사업을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一生懸命教会の奉仕を知っている中で神様がその事業を反映する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러한 생활 가운데 점점 믿음으로 성장하는가 했습니다. ですからそういう信仰生活の中でどんどんどん信仰が成長していくように見えました。 그런데 한 신앙생활 한지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ところが信仰生活をして5年が過ぎようとするときにその夫の事業が苦しくなってきました。 그러더니 급기야는 부도의 위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それでやがては不当たりの危機までなりそうになりました。 그때 그 남편은 사업이 안 되는 그 모든 원인이 아내 때문이라며 아내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その時なんとその夫は父がこんなにうまくいかないのは全て妻のせいだ。 と言って妻を非難し始めました。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데 말입니다. あれほど御言葉から恵みを受けて信仰を持って生きようと決心したのにです。 그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11조는 정말 바르게 드렸어요. 지조는 아까대 10분의 1 갱기가 정확히 하나님께 사사게ていました. 그리고 주님 앞에서도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이마에 대모 솔직히 정직히 정직히 신고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위기가 오니까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또코노가 지조의 위기가 야때 그렇도 이기나리 가왔단 데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아내 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려나 스베트와 스마노 세다 또 이야기하며 교회를 따라서 나간 것부터가 잘못됐다며 아내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사쇼카라 교관 시트에 있다 것도가 마찌가이다 또 이때 스마요 그르심에 하지며 결국 사업이 안 되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결국 지교가 음악이 이까나이까라 고꼬로미니 아따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근데 사실 그곳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죠. しかしそういうところから立ち上がることが信仰ではないでしょうか。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どのように信仰を持って起きればいいんですか。 바로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それは御言葉をつかむことなんです。 하지만 그 남편은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しかしその夫は御言葉を掴んで立ち上がるということを知らなかったようです。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皆さん、悪魔が私たちを試みる目的は何だと思いますか?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それは神様の御言葉通りに生きるな。 하나님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神様なんて気にせずに今あなたがしたいことを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複雑に考えないでシンプルにあなたが望むことそれをやりなさ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결국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結局イエス様から遠ざけることが悪魔の目的なんです。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しかし皆さんイエス様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イエス様は40日間の断食がしてから悪魔から誘惑試みを受けました。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싸워 이기셨어요. その時イエス様は悪魔の試み誘惑を御言葉によって戦って 勝利しました。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 1つだったんです。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それは神様の御言葉によって生きるということだった。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며 살겠다는 것이었어요. 神様だけを見上げ、神様だけに仕えていくということでした。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皆さん、皆さんにも今までの信仰生活の中でいろんなその試みにあったことがあったでしょう。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시험들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을 수 있게 하셨어요.
そのために神様から注がれる恵みによってそのような試みを乗り越えて乗り越えてくることができたことでしょう。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시험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私たちの人生の大きい小さい試みは私たちをつまずかせようとします。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大事なのはそういった試みに私たちが打ち勝ち抜い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시험에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試みに強い信仰の人で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시험에 약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언젠가는 도중에 탈락합니다. 試みに対して弱くなり忍耐できずに諦めてしまうと途中で失格者になってしまいます。 끝까지 가려면 시험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最後まで歩み走り続けるためには試みに強く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의 목록에서는 승리를 얻을 자는 생명의 관물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것입니다. 승리를 얻을 자는 생명의 과실을 먹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승리를 얻을 자는 결코 다른 이의 신이었대 소곤하われる 것도와 나이도 가있다리마. 이기는 자가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르모노가 텐데미자데 시우토도모니 스쿠요니 나루토 가이타리마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이겨야 합니다. 데스카라와타자치와 코코루미니 쇼리시테 이카나케레마나라인데스. 어떻게 이겨야 하겠습니까? 도노요니 쇼리스르베킨데스카? 바로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고토바니 요테 쇼리스르고토란데스. 마귀의 시험이 올 때 말씀 위에 건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때미고토바니요때시리오사예수가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ること信じましょう.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私が結婚して間もない時のことです.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사일 하는 것들이 정말 부족한 게 정말 많았어요. 막 결혼して 마모나이독ですから 이에노 가지가 요크 되기나이 도코로가 아리마시타.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했습니다. 맞다. 지리노카상도 일촌이 쓰고시테 이르노가 다이행데시타. 그래서 여러 가지 가사일들을 어머니께 배우면서 생활을 했어요. 네, 이에노 가지요 지리노카상이 오시에테 모라테이마시타. 하루는 청소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르시 소지가 요크 되기때 이나카타 요데스.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것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누구나가 와타시가 마치갔다 것도 이타시때 기노카성과 시치오 이조니 세메테기마시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순간 와타시와 도마도 때 난니모 이에나쿠나리마시다. 잘못은 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혼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속상했어요. 제가 물론 이케나이 또 못했지만 ここまで 怒られる と 思うと 心が 痛め 心を 痛めて しまったんです. 그래서 야단 맞고 나니까 마음이 속상하니까 방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근데 지노토상から 고니 怒られ て 心が 痛め しまって 지분의 안에 入り면 욕구になって しまいました. 그날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その日が ちょうど 手術だったんですね. 근데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でも私は 교회에 行けませんでした. 속상한 마음이 드니까 뭐 하는 것이 다 싫었습니다. 心を痛めてしまったからもう何もかも嫌になりました. 그렇다고 속상한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나そういうような痛んだ心を持って主に祈りを持って進むこともしませんでした.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책상 위에 있는 성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そういう状態でしばらくいるうちに机の上にある聖書が目に入ってきました. 성경을 손이 가는 대로 펴서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聖書を手が行くまま開いて読み始めました. 그때 저의 눈에 들어오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その時に私に目につく御言葉がありました.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章 1節の言葉でした. 今 야곱이여 아나타오 스크리다시타갔다 슈와 고오세라레르 이스라엘이여 아나타오 카타치스크타갔다 슈와 고오세라레르 오소레르나 와타시가 아나타오 아가나타노다
私はあなたの名を呼んだ。あなたは私のもの。야곱아너를창조하신여호와께서지금말씀하시느니라이스라엘아너를지으시니가말씀하시느니라너는두려워하지말라내가너를구속하였고내가너를지명하여불렀나니너는내것이라성령님께서속상해서그냥들어누워있는저에게은혜를주셨어요세례사마가거꾸로있단데요건이나때리왔다시니매금이여소소이되그사사다왔기됐어너는두려워하지말아라내가너를구속하였다오소레루나와타시아나따오아가나따노다내가너를지명하여불렀으니너는내것이란다와타시아나따노나오이온다아나따와와타시노모노그순간누워있는저의눈에눈물이흐르면서싸늘했던마음이따뜻해지는거예요その瞬間、よくになって涙を流しながら、冷めていった私の心が温かくなりました。성도여러분、皆さん、지금어떤시험에걸려있습니까？今どのような試みにあっているでしょうか？몸은성전에있지만내마음은시험에들어있지는않습니다。体は聖殿で座ってるんですが、心は試みにあっている人がいるでしょうか？예수님의이름으로이길수있기를소원합니다。예수님의名によって勝利することを願います。주님은우리가이강야와같은땅에서시험에강한자가되기를소원하십니다。主はあらのようなこの世の中で心に強い人にな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ます。왜내게이런시험이왔어이런생각하지마시기바랍니다なぜ私にこのような試みがあるのこのように思わないでください이땅에서의시험은당연한것입니다この地上での試みは当たり前なことなんです혹시우리는시험이없기만을바라고있지는않습니까もし試みがないことばっかり望んでいるでしょうか이땅에서믿음의삶을사는동안에는시험은늘찾아옵니다この地上で信仰生活をする限りは試みは常にやってくるものなんです중요한것은이시험을어떻게이기는가하는것입니다중요한건その試みにどのように勝利するかなんです왜냐하면이시험을반드시이겨야우리의구원을이룰수있기때문입니다というのはこの試みに勝利してこそ救いの達成ができるからなんです우리를도우시는예수님이계시기에이길수있습니다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イエス様がおられるから私たちにはできます그러므로이강야와같은삶을살면서여러가지시험이올때에ですからあらのようなこのどこで信仰生活するときにいろんな試みがやってくるとき말씀으로이기신예수님을바라보며나아가기를원합니다미고토바데시오리오사맞다예수様を見上げながら進んでいきましょう시험을이기신예수님을바라보며나아가기를소원합니다試みに打ち勝ったイエス様を導きながら進んでいこうじゃありませんか사랑하는성도여러분아시는皆さん우리삶의궁극적인목적이무엇입니까私たちの人生の究極的な目的は何でしょうか바로영원한생명이있는천국에가는것입니다それは永遠の命のある天国へ行くことなんです이것이하나님께서이땅에예수님을보내신이유입니다これが神様がイエス様のこの世に使わした理由なんです이것이예수님께서십자가에죽으신이유입니다これがイエス様が十字架で死なれた理由なんです그렇기때문에우리가기억해야할것은시험이들때말씀을붙잡으시기바랍니다ですから心に留めていただきたいことは試みにあった時には御言葉をつかみましょうということなんです말씀을붙잡고싸워나아갈때반드시승리하게됨을믿으시기바랍니다御言葉をつかんで戦う時に必ず勝利でき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오늘본문에서는두렵고떨림으로너의구원을이루라고하였습니다今日の本文では恐れおののいて自分の救いの達成に努めなさい그러므로시험에넘어져서좌절하고있는것이아니라ですから試みにあって挫折しているのではなく시험이우리의구원을뺏어가지않도록말씀을붙잡고싸워이기는저와여러분되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試みによって救い奪われることがないように戦って勝利する私の皆さんになることを主の名によって祝福します그래서우리가받을생명의면류관을바라보면서
それで私たちがいただく命の冠を見上げながら 오는 시험을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迫ってくる試みを御言葉によって勝利していく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